오늘의 운동은 랫풀다운 로우 데드리프트입니다. 먼저 랫풀다운입니다. 먼저 밴드를 앞쪽에서 어깨 너비로 잡아주신 상태에서 팔을 위로 들어줍니다. 팔은 다 편 상태에서 밴드를 양옆으로 짱짱하게 살짝 늘려 잡아주신 상태가 기본 자세입니다. 운동 수행하기 전에 먼저는 어깨를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날개뼈를 아래로 내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날개뼈 고정, 어깨 고정이 되셨다면 허리가 너무 꺾이지 않게 복부에 힘을 주신 상태로 팔꿈치를 바닥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비하인드로 내려주실 거고요. 머리 뒤쪽으로 내려주시는 동작이므로 손이 뒤로 너무 빠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손과 팔에 과도하게 힘을 주기보다는 등에 집중해서 자극을 느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로우입니다. 이번에도 밴드를 이용할 건데요. 밴드를 밟고 서주시면 되시고 양발 스탠스는 골반 너비 정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양손으로 밴드를 잡아주시고 몸을 세워주세요. 자, 이제 벤트오버 자세를 잡아볼 건데요. 상체는 앞으로 기울인 상태, 무릎은 살짝 굽혀져 있지만 중심은 뒤꿈치에 잡아주세요. 허리는 곧게 펴주셔야 하는데 허리가 과신전되지 않게 복부 힘으로 버텨주세요. 기본 자세가 벤트오버 자세로 세팅이 된 상태에서 운동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깨는 아래로 쭉 내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뒤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팔꿈치가 너무 몸통 쪽 혹은 몸통 바깥을 향하지 않게 그대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뒤로 끝까지 팔을 당겼을 때 어깨가 들리지 않게 유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데드리프트입니다. 발 너비는 골반 너비 정도에 발끝은 5에서 10도 정도 벌려서 서주신 후 몸은 곧게 세워주세요. 선 상태에서 골반은 뒤로 살짝 밀어내는 힙힌지 자세를 취해주신 상태에서 복부에 강하게 힘을 줍니다. 자, 이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줄 텐데요. 등은 곧게 펴주신 상태로 내려가 주세요. 무릎은 살짝 굽혀주시고 중심은 뒤꿈치에 잡아줍니다. 무릎을 굽혀서 앉아주는 느낌보다는 상체가 앞으로 쏟아지는 느낌으로 가주셔야 맞습니다. 일어나실 때도 상체는 등이 과신전되지 않게 복부 힘을 놓치지 않고 몸을 세워주시면 되시고 하체도 다리를 펴주시는데 발바닥으로 지면을 밀어내면서 일어나주시면 됩니다. 데드리프트는 기립근, 광배근, 둔근, 대퇴이두근 등 몸의 후면뿐만 아니라 복부 단련까지도 도와주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자,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요. 나는 등에 자극이 잘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내려가실 때 뒤꿈치에서 발가락 쪽으로 중심을 바꿔보세요.